네, 오늘은 아이디 슬로우트레인 1님이 아주 훈훈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업황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LED 조명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업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제작진에게 상당히 PD 작가님에게 불만이 있는데요. 이 게시판 사연에 보면은 제가 쓴 책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쏙 빼고,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얘기만 하고 있고.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좀, 이 사실을 은폐,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 사회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정말. 정말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참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 40분 넘으면, 이, 방송 사유화 시간이에요. 제 방송이에요, 그냥 제가. 40분 넘으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네.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방송 안 하고 저희들이 그냥 농담해도 돼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언젠가는 한번 할까 했었는데, 마침 또 사연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났어요. 자, 어떤 회사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테크놀로지에 보면 사파이어란 여기 쭉 있습니다. 자, 알루미나가 AL2O3, 알루미나의 원소 기호가 AL2O3입니다. 이게 상식이죠, 상식. 어려운 상식이네요. 2050도씨 이상에서 단결정으로 성장된 결정체다. 2050도. 그러니까 이 사파이어 인것을 가공하려면 2050도의 열을 통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 로, 용광로 같은 거 있잖아요, 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이 로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파이어의 특성, 여기 쭉 나와 있고, 적용 분야, 여기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특성, 뭐 이렇게 쭉 홈페이지 나와 있는데, 자, 제조 공정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장사의 실체에 최대한 가까이 가라. 자,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징 공법 있고, 멜팅 공법 있고, 그로잉 공법 있고, 뭐, 코어 드릴링, 뭐 오리엔테이션, 어닐링,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상당히 어려운 뭐 얘기도 있고, 대충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그, 어떤 그 공정인지, 네. 네. 어떤 공정인지 이 그림 보면 아실 텐데, 안 띄워주고 있네요. 진짜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 정말.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분석할 때 VHGF 공법 요거를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약간 좀 전문 용어가 있고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다가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공법이냐 이렇게 많이 문의하시면 좋은데 이 VHGF 공법을 쓰므로 인해서 사파이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누가 만들었냐면요. 그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의 그 박사님들, 연구원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등기임원 모두가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이에요. 다. 네 분인가 다섯 분이 다 같은 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기술력 하나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냈던. 근데 작년에는 적자가 났어요. 나중에 표 보시면 알겠지만 왜 적자가 났냐면 그 사파이어 인것은 어디에 쓰이냐면 그 BLU 있잖아요. LCD 요즘은 또 이제 LED 그 유리 있잖아요. 유리 이 소재예요. 이 원료인데 이 가격이 고점 대비 지금 8분의 1 토막이에요. 8분의 1 토막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올해 1분기도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이 예상됩니다. 이제 1분기 지났잖아요. 2분기부터는 좀 가동률이 50%로 회복되면서 좀 나아지고 있다 하는데 1분기 가동률은 놀라지 마세요. 10%대. 10%요? 네. 공장을 겨우 연명하는 정도의 가동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으로는 파는 게 적자고 재고를 소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재고를 지금 막 밀어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치킨 게임의 막바지 단계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두세 개 업체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에 오래 지나면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파이어 인곳의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LED 램프 있잖아요, 조명. 네.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지금 아이폰5의 그 카메라 렌즈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딱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 여기에 또 들어갔습니다. 애플. 삼성에는 아직 안 들어갔고, 이게 또 앞으로는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왜 갤럭시 S5인가부터 왜 나온다는 그 시계 있잖아요. 아침, 뭐 갤럭시 아침가 뭔가 네. 이런 거. 요런 데도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파이어 인거 시장의 점유율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세계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독일식 경제 모델을 많이 가야 된다. 중견 중소기업들이 강해진다 얘기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좀 잘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흑자 전환은 네, 3분기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늘어나고 3분기 되면 가동률이 한 7, 80%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분기부터 흑자 전환되고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 이익률도 내년부터는 많이 높아질 것 같고 올해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아닐지 연간으로 좀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8분의 1이 돼가지고 후발 업체들은 다 지금 망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세계 회사가 세계 시장을 6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뛰면 그때 그 폭발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 회사가 미래가 정말 끝내줄 거다 해가지고 여기는 소액주주 동호회가 또 네. 결성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열성 주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열성 주주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흐름대로 그러니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1등이고 점유율이 2등이 미국의 루비콘이고 3등이 러시아의 모노크리스탈이다 이런 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사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커지고 가격이 오르면 뭐 그때부터는 세 개사가 다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이 주주들은 잘 안 팔고 그래서 작년에 적자가 났지만 이 주가가 어딨어요? 홈페이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주가가 지금요, 시가총액이,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900억이에요. 오늘도 지금 장이 빠지고 있는데, 3.7%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이제 단, 이제 과연 이제, 그럼 이 회사의 실체는 과연 뭘까? 아, 왜 유반장은 평소에는 뭐, PBR 따지라고 하고, PER 따지라고 하더니, 오늘은 왜 이 회사의 그, 내년, 내후년의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나 했더니 과연 이제 이것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이런 회사들의 실질적인 가치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겨냥해서 많은 주주들이 안 팔고 버티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실적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답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적자가 저렇게 많이 났어요. 250억 적자. 영업이익. 근데 2011년에는 320억 흑자가 났거든요. 2010년에는 450억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폭발력이 있다라는 거죠. 2013년, 14년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저런 폭발력이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다만, 상당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흑자 전환,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꼭 따져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신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